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약간 조명이 계속 바뀌니까 뭔가 더 몰입감이 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조명 리뷰 영상입니다. 뜬금없이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무슨 조명이냐, 바로 필립스 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에는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. 뭐냐면 게임을 할 때 그 게임 플레이 상황에 맞춰서 조명이 변한다고 해요. 네, 그래서 한번 그걸 제가 체험해보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면서 간단한 리뷰 해보려고 하니까요, 이쁜 조명을 찾고 있거나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필립스 휴 제품 3개가 택배로 왔는데요. 첫 번째 필립스 휴 브릿지, 두 번째 필립스 휴 고, 세 번째 필립스 휴 스트립, 이렇게 3개가 왔습니다.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자면 조명이에요.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무드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용도가 있는 조명,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스트립, 그리고 이거 브릿지는 이걸 통해서 뭐 조종할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의 세 가지 제품인 것 같아요. 그죠? 네, 끈 모양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쉬운 단어 끈. 오케이. 상자는 그냥 막 뜯어야 제맛이죠. 그죠? 일단 뜯었어요. 오픈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오픈하니까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줄인가 봐요. 아, 그래가지고 이 테이프를 뜯어서 붙여놓으면 되나 봐요. 가장 기본적인 끈이 들어있고요. 이것은 연결하는 거겠죠? LED 컨버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검은 상자에 들어있는 거는 나라별로 어느 나라에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어댑터가 들어있고요. 코리안이라고 써있는 이 어댑터를 사용해서 한번 연결해서 설치를 할 텐데 간단하네? 딱 이 정도 길이에요. 꽤 긴 것 같긴 하네요. 의자에서 불나게 하는 거 어떻습니까? 오, 아이디어 좋은데? 의자에서 불나는 거야. 진짜 후광처럼. 네, 그래서 이렇게 책상 테두리에 쭉 둘러보니 조명이 은은하게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길이 같은 경우는 제 책상은 1280 사이즈거든요. 근데 그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둘러서 네, 이 끝에서 딱 맞게 끝이 나는 사이즈고요. 이 스트립은 얼마든지 또 추가로 구매해서 연장할 수도 있고 또 너무 길다 싶으면 잘라서도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.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 필립스 휴 고입니다. 이걸 뜯어보겠습니다. 상자는 그냥 막 뜯는 맛이지, 그죠? 일단 뜯겠습니다. 상자 보약 사용 설명서 한번 훑어볼게요. 스마트 배터리 관리, 오케이, 확인 인지했습니다. 설명서 다 읽었고요.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의 무드등 조명처럼 생겼습니다. 네, 깔끔하죠? 그래서 이 필립스 휴고에 간단히 선을 꽂으면은 뒤에 버튼이 있습니다. 한번 누르면은 되고요. 한번 누를 때마다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다양한 색깔로 나오고 뒤에 있는 버튼 두 번 꾹 누르잖아요. 그러면 색깔이 계속 바뀌어요. 다양한 색깔로. 그러면은 그 색깔 중에 내가 원하는 색깔로 딱 멈춰 놓을 수 있는 거죠. 작동 방법 간단하죠? 이런 식으로 하면 은은한 색상에 제가 좋아하는 민트색 색상으로 됩니다. 오케이, 다음은 브릿지를 한번 꺼내 봅시다. 이것은 필립스 휴 브릿지. 네, 각 제품들을 연결해 주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. 근데 이거 나중에 팔 때 상자 깨끗하면, 아 죄송합니다, 팔 생각 없어요. 네, 그래서 상자를 뜯고 나니까 이렇게 브릿지 들어있고요. 그리고 어댑터 들어있고요.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터넷 선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브릿지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선과 어댑터를 꽂고 나서 어플을 다운받아야 되는데요. 필립스 휴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어플이 뜹니다. 이것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어플을 실행시키시면은 아주 쉽게 설명이 뜨는데 그대로 브릿지와 핸드폰 연결해 주시면은 됩니다.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제품 두 개와 동기화가 된 모습이고요.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조명 밝기가 조절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본 세팅되어 있는 상황에 맞는 조명도 있고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명 색깔을 마음대로 제품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 기상 기능인데, 네, 이 알람을 맞춰 놓으면은
이 알람 시간에 맞춰서 조명이 같이 켜집니다. 그래서 저같이 밤낮이 바뀌어서 암막 커튼 속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알람 소리와 함께 빛이 서서히 켜지기 때문에 깨꿀 이겠죠. 화면 전환! 네, 이렇게 해서 필립스 휴 트립 고 브릿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 해봤고요. 이제부터 이 조명의 이유죠. 휴 싱크라는 기능이 있는데 무엇이냐? 컴퓨터와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할 때 그거에 맞춰서 조명이 바뀐다고 하니까요.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필립스 휴라고 검색해서 들어온 사이트고요. 여기서 휴 싱크를 들어가시면은 본인 제품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주면 되겠습니다. 간단하죠? 다운로드 완료된 휴 싱크를 실행시켜 주신 다음에 이렇게 브릿지와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데요. 먼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공간 선택이라는 게 뜰 겁니다. 네, 이 엔터테인먼트 공간은 이렇게 필립스 휴 어플에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면 설정하실 수 있고요. 저는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 네, 한번 현재 공간을 눌러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. 연결됐습니다. 네, 그 다음 뭐 다양한 설정들이 있는데 굳이 건들 필요 없이 이 설정 닫기 누르면은 이렇게 다양한 뭐 게임, 음악, 비디오 설정에 맞는 세팅이 나오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한번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게임 세팅에 두고 은은하게 일반, 높은, 강렬하게가 있는데 샀으면 본전 뽑아야죠. 강렬하게 갑니다. 네, 이래서 이렇게 게임을 시작해 볼 텐데 오, 꽤 분위기 있지 않나요? 한번 해볼게요. 옴팡진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,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약간 조명이 계속 바뀌니까 뭔가 더 몰입감 있다. 허르 컷! 아! 살려주세요. 피팩 하나 먹고 간다! 하나 둘 셋 렛츠 겟 잇! 야! 아! 오도도도도도도도 아타카! 아 좋아요. 갑니다. 야타 반피! 야타 컷! 오케이! 에너지 파도도도도도도! 오케이 컷! 아주 좋아요.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의 상황이나 맵의 배경에 맞게 조명이 바뀌니까 조금 더 저처럼 어두운 환경에서 이렇게 게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더 이제 몰입감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. 네, 오버워치뿐만 아니라 공포게임이나 분위기 있는 게임에서 이 휴싱크는 더 몰입감을 높여줄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공포게임을 하기에는 혼자 살아서 대신에 제가 예전에 공포게임을 했던 영상을 한번 재생시켜 볼게요. 이렇게 게임할 때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비디오를 볼 때도 상황에 맞춰서 바뀌는데요.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? 이것은 다른 팔레트를 이용한 배경음악에 맞춘 조명. 네, 오늘 이렇게 해서 스마트 조명 필립스 휴 스트립부터 시작해서 고 그리고 그것들이 연결해주는 브릿지까지 한번 소개해드리고 또 이것을 휴싱크를 이용해서 게임을 했을 때 조금 더 몰입감을 높여주는 스마트 조명까지 한번 체험을 해보면서 보여드렸는데요. 전체적인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 금전적으로는 살짝 부담되는 가격일 수 있어요. 그죠? 근데 일단은 조명에 관심이 많고 나만의 공간을 꾸미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사용해봤을 때 분명히 만족할 것 같고요. 뿐만 아니라 또 용도가 되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
어두운 공간에서 영화를 보면서 맛있는 거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럴 때 이 은은한 조명 하나 설치한 상태로 먹으면은 음식도 잘 보이면서 또 영화에 잘 몰입도 되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또 휴고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도 무선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제 밤에 야외에서 이렇게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런 조명 하나 켜놓고 테라스에서 있어도 좋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상할 때 같이 조명이 켜지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한번 한 줄 정리를 하자면 나만의 공간을 꾸미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조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샀을 때 만족할 수 있다. 다만 금전적으로는 조금 부담된다는 점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다음에 또 다양하고 즐거운 영상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